미주 크리스천 신문사 3대 사장으로 취임한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담임 목사가 이번에는 새 책을 펴내고 문서 선교에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퀸즈 장로교회는 지난 10일 김성국 목사가 지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책은 김 목사가 2018년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한 말씀을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의 구조와 내용을 참조해 21세기 철로 역정에 걸맞도록 전개와 해석 그리고 적용해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정성호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 감사 예배는 윤석현 집사의 대표 기도와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성국 목사가 날개를 가진 손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글로 쓰고 손으로 만든 그런 신문과 책들과 또 사회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는 날개를 가진 그런 사회에 대해서 어디에나 예수님의 소식으로 기쁨을 주는 그런 것, 그런 신문, 그런 책, 그런 출판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날 출판 감사 예배는 지난달 LA에서 열린 미주 크리스천 신문사 사장 이취임식 보고를 겸해 열렸는데 성대하게 치러진 이취임식 현장 영상 방영을 통해 교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날 김 목사는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전임 미주 크리스천 신문사장 장영춘 원로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글로리아 싱어즈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화답송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배 후 로비 교회에서는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 일일이 저자 사인을 해주며 책을 나눠줬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퀸즈 장로교회 출판사 히즈핑거가 만든 첫 책이라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